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아이 통통한 아이 좀 보세요. 이렇게 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이 무거워서 이렇게 기울어져요.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기대어서 여태까지 버티고 버텼던 얘가 홍민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데 홍민인지 정확하게는 하여튼 민 종류예요. 요 색감 좀 보세요. 이쁘죠? 여기 애기도 나오고 여기 밑에 또 애기 나오고 해서 그냥 아 분갈이는 해줘야 되는데 하다가 여태까지 미루고 미뤘다가 약간 살짝 이가 나간 조금 긴 분이 저한테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앉혀줘 볼게요. 완전 다져졌을 거예요. 완전히 밑에가 뿌리 보세요.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. 엉망이 됐어요. 여기 또 입꼬지가 된것 같아요. 여기가. 꼬지가 돼서 또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길쭉한 아이라 오 여기 꼬지였네 얘도 이렇게 나 옆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꼬지였어요 걔가. 입꼬지 잘 되는 아이는 성미인데, 그죠? 요 통통한 미인들이 그래도 입꼬지가 잘 되더라고요. 아이고, 딱딱합니다. 뿌리들이, 뭉쳐가 어디 갈 줄을 모르고. 이참에 싹 털어내고. 그래도 이 굵은 뿌리들은 건강해요. 건강해. 완전 솜털 같은 뿌리들은 이렇게 다 이미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제 굵은 뿌리들만 있어요. 롱뿌리라 밑에 배수층 충분히 깔아줬습니다. 난석이랑 약간 마사랑 살짝 섞여 있습니다. 키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다육용토만 조금 키울 애들은 상토를 살짝이 좀 섞어 주지만 얘가 이제 다져질 일만 남은 아이라. 여기 상처는 안쪽으로 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려질라나요? 이렇게 가려질 것 같기도 해요. 또 얘는 입구가 그렇게 좁지 않아서 살짝이만 기대도 될것 같아요. 그 좁은 문에서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. 최대한 그냥 좁은 데로 좁은 데서 살아라 그러고
살짝이 들었어. 기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게 분이 길이가 있으니까 중심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네요. 그래도 뒤로 조금 더. 여기 또 여기 꽂이 된 애들도 그냥 옆에다가 살짝이 꽂아 두겠습니다.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. 얼굴이 어딘가. 얼굴이 어딘가 모르겠어요. 일단 뿌리 쪽으로. 꽃대를 지금 자르면 또 나올까봐 조금 더 기다려주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얘 미인류의 꽃들이 조금 예쁘기도 해요. 그래서 또 조금 봐주기도 할 겸 꽃대를 안 떼고. 봐요. 예쁘게 됐죠? 잘 어울리죠? 이 길다란 분이랑. 이제 좁은 데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약간 넓은 데서 숨 좀 쉴 것 같아요. 색감이 얼마나 예쁜지 엄청 예쁘죠? 돌아가면서. 이렇게 하나씩 분갈이를 해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요.